자기 손에 딱 맞는 마우스를 쓰면은 절대 손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. 나는 지금 왼손이 손목 아프고 새끼손가락 쥐나던데, 아 이거 한번 또 마우스 강의를 가야 되나? 이거 사람들이 왜 아프다고 하지?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. 정말 그 손가락이 많이 아프신가요? 고생하면서? 나는 마작 할 때 빼고, 마작 여러 번 할 때, 그때 테스업 작업할 때 빼고는 손목 통증을 느껴본 적이 이거 보이세요?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?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책상 모서리에 손목이 안 닿잖아. 내 손목은 항상 이렇게 다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얻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손가락 여기에 되게 이렇게 많이 꺾이면서 무리가 많이 가요.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?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샀어요. 근데 난 이거 회사 다닐 때부터 항상 쓰고 다녔어.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패드 꼭 이거 안 해도 돼요. 이런 거 말고 다른 모양도 많아요.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별로 손목에 무리가 안 가. 그냥 되게 폭신폭신하고 아무리 게임 많이 해도 마우스 잡은 손은 안 아파요. 아무리 많이 해도. 여기 쿠팡에 키보드 손목 보호대였나? 여기 나오네. 액토 젤리 키보드 손목 받침대. 이거 저는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손목 받침대 쓰면은 손목 안 아프다니까? 뭐 이런 모양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심플한 거? 저런 막 요란한 거 살 필요 없어 전혀. 님들 이렇게 마우스 그립법도 사람마다 달라요. 님들은 어떤 유형이에요? 클라우 그립, 핑거 팁 그립, 그 다음에 팜 그립? 저는 이거입니다. 저는 이거. 이제 팜 그립, 나 같은 경우는 손바닥 전체가 잡는 그립법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그립법이다. 손과 팔 전체의 힘을 활용하기에 피로도가 적다. 보이십니까? 사람마다 다르다니까? 그리고 숙 마우스를 고정하거나 순간적으로 움직이는데 용이해 FPS 게임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. 오른손잡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마우스들이나 무게가 무거운 마우스들이 이러한 팜 그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. 그 다음 이제 손목을 바닥에 대지 않아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. 이거 보이세요? 내가 지금까지 손목 보호대를 안 써가지고 아팠던 이유가 내 그립법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닿는 그립인데 자꾸 책상 모서리에 닿으니까 손목이 아팠던 거야. 롤할 때. 나 옛날에 손목 터널 증후군 알았었어. 그래가지고 나는 손목에 투자를 많이 한 거야. 지금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무의식적으로 손목이 바닥에 닿으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.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손목의 손등 사이 각도인데 90도에 가까워서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유형에 노출돼 있다. 그러니까 책상 모서리, 이게 책상 모서리 쓰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니까 이게 손목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손목 터널 부증후군은 수술이라 할 수 있지 손목 인대 늘어나면 딱히 치료법도 없다. 참고로 제가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한 달 동안 사용 못했어요. 그냥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? 하는데 사라져요. 아예 이게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어. 이쪽 손목이 그냥 완전 뭐라고 해야지? 내 손목이 아닌 듯한 느낌? 그래서 한 달 동안 스마트폰 안 하고 이제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손목 보호하고 해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. 쉬니까 나왔어 손목. 그 다음에 이제 클로 그립. 아까 이거 울버린 그립. 손끝은 가볍게 마우스 버튼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과 손목의 힘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립법. 스크롤 휠이 달린 마우스 뒤 속속 나오면서 검지 중지 약지를 각각 왼쪽 버튼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에 올려두면서 생긴 그립법이다.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스크롤을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. 여성분들?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클로 그립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바닥에 대지 않아야 돼요. 그냥 이거 세 개의 그립법 다 이제 공통적인 게 손목을 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핑거 그립. 이거는 솔직히 나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마우스 여기 등에서 떨어져 있어요. 한마디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봐. 근데 난 이거 처음 봐가지고
이제 손바닥은 마우스에서 완전히 떼고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잡는 방법. 손가락으로만 마우스를 잡기에 자유롭게 마우스를 움직일 땐 장점이 있으나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간다. 이거는 스타 하시는 분들이 많은 쓰는 그립이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클릭 같은 거 할 때 정확도가 늘어난다고는 들었는데, 근데 솔직히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인 것 같아요, 이거. 그 다음에 제가 마우스 추천도 해드릴게요. 저는 모든 로지텍 마우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. 저 안 써본 마우스가 없거든요.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저기 이제 아까 그림 나온 거 있지? 이런 이 마우스예요. PC방 마우스라고 하죠. 이거는 그냥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손 크기의 사람들이 쓰기에 제일 무난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작아요. 내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, 야 이거 콜라 캔이거든? 난 이만해요 손이. 콜라 캔 간신히 넘어. 이거 나중에 님들 궁금하면은 콜라 캔의 손바닥 대박. 저는 이만해요 손이.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요. 이것도 엄청 불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뭘 쓰냐면요, 제가 쓰는 건 G302예요. 되게 보이세요?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날씬한 거? 나는 손이 작으니까 그냥 이 마우스 이 등이 좁은 게 편해. 그래야 이제 이렇게 딱 한 손에 감기니까. 나 옛날에 진짜 까친다고 G프로를 썼었어요. 나는 마우스가 좋으면은 게임도 잘 될 줄 알고 크고 무게감 있는 마우스를 썼어. 이게 이제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이게 좀 크거든요? 이게 통통한 편이야, G프로가. 이게 진짜 기능 성능은 좋은데 나한테는 안 맞는 마우스를 써가지고 손에 무리가 많이 갔지.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손이 이제 크신 분들 있잖아. 손이 뭐 F1에서 막 F12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 있지. 그런 사람들은 G402 이거 괜찮아요. 손 크신 분들은 이렇게 이 등 쪽이 좀 두껍고 이런 거 하면은 손바닥이 바닥에 안 쓸리고 이렇게 딱 올바른 그립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G402 추천드립니다. 뭐 이제 솔직히 이제 다른 것들은 G502도 써봤는데 난 G502는 너무 요란한 것 같아요. 너무 요란해서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. 그냥 뭐 무게감도 그냥 그렇고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. 마우스 왜 이렇게 많이 써봤냐고? 맥스틸도 써봤어요. 맥스틸 마우스. 아 근데 진짜 제일 제가 써본 마우스 중에서 안 좋았어요. 제가 썼던 게 이겁니다. 맥스틸 게이밍 마우스 트론 G10 프로 이거 써봤는데요. 그립감도 쓰레기고 클릭도 별로고 뭐 무게감도, 그니까 이제 뭔가 있어 보이려고 무게감을 넣었는데 그 무게감이 되게 싼마이 느낌? 진짜 안 좋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지? 기가바이트 이거 써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랬어요. PC방에 이거 쓴 사람들 많더라고. 근데 그냥 저냥 뭐 기가바이트는 솔직히 이거는 롤 할 때는 좋은데 RPG 게임 할 때는 별로인 것 같아. 뭔가 손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가. 대신 이게 무게가 좀 잘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클릭 정확도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내가 이거였나? 이거다 이거. 스톰엑스 이제 M1 이거 샀었다. 이거 써봤는데 이거 나쁘지 않았어. 이거 가성비 좋았음. 레이저 마우스요? 안 써본 게 없긴 한데. 아니 이거 안 써봤어. 나 이거 처음 봐. 갑자기 마우스 바꾸고 싶은데? 아 내가 마우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. 매드캣이요? 뭐야 이거. 야 이거 진짜 너무 요란한데요? 이거 뭐 매마 설정 몇 개 할 수 있는 거냐? 이건 좀 에바다. 홈퓨어? 이거
손 작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난 이거 손 진짜 작은 사람들한테는 별로래. 이거는 정말 남자 중에서 손이 작은 사람이 좋은 거고 여자 중에서 손이 작은 사람들은 콤피어도 별로야.